최근 천무 다연장 로켓 약 300문이 폴란드에 수출된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오히려 폴란드의 성견 지명에 세계 방산업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천무를 선택하기 전 미국 하이마스 500문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죠. 과연 폴란드는 왜 하이마스에서 천무로 돌아서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마스의 명성에 가려져 있던 미국 방산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했던 폴란드의 성견 지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름값들만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던 폴란드가 현명했다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천무 도입을 목놓아 부르짖던 폴란드 군사 전문가의 방송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또 한 번 한국 방산이 뜻밖의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동의 UAE와 사우디에 수출되어 응용되고 있는 천무는 폴란드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같은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에도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만 해도 다연장 로켓은 다소 시대에 뒤처진 무기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광범위한 화력을 투사할 필요가 있었던 한국은 다연장 로켓의 개량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유도 로켓 기술에서 방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선도적인 입지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하이마스와 함께 가장 현대적인 다연장 로켓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폴란드가 천무 도입을 결정하면서 천무는 또 한 번 세계의 그 실력을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신뢰성만한 세일즈 포인트가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천금 같은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5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전인 5월에 폴란드는 미국에서 하이마스 500문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마스의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에서 하이마스 생산 속도가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증설에 나선다고 했었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장 급했기에 언제 폴란드의 순번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배경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한국이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고작 2개월 만에 폴란드로 보낼 K9을 출고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더 강한 화력에 더 저렴한 가격 납품 속도까지 검증된 한국의 천무를 고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폴란드의 한 방송에서 군사 전문가가 출연해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영상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사회자는 정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우리와 친근한 파트너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무기를 구매하지 않고 왜 한국에서 대량 무기를 구매하는지에 대해 묻자 군사 전문가는 아주 명확하고 확고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산업 잠재력은 유럽에서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무기 생산 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출해 나갈 것이며 이 분야의 성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보면 눈에 띄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또한 한국이 미래 무기 구매 계획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폴란드는 당시 유럽에서 저평가 당해왔던 한국 방산의 저력을 알아보았고 한국과 손을 잡게 된다면 러시아의 위협에서 폴란드를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악연이 있는 독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대 방산 파트너가 된 결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장 앞장서며 러시아에 대항하는 나토 회원국의 필두로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죠.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명받으면서 천무도 덩달아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어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천무에 대해 하이마스와 비교 분석하며 왜 천무를 도입해야 하는지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유사한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으로 하이마스와 달리 천무는 차체의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발사대를 적용했다는 차이점을 들었습니다. 즉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두 배에 달하며 미사일을 장전해야 하는 보급 시간도 줄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후방으로 후퇴하여 재보급할 필요가 없이 더 오랫동안 전장에 머무르는 게 가능한 것이죠. 천무와 하이마스는 모두 ME-70 다연장 로켓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이마스는 수송기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미군의 소유 때문에 훨씬 경량화되었고 발사대의 숫자도 적습니다. 발사대의 수는 곧 화력이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미군과 같이 전 세계의 군을 파견하여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천무가 훨씬 더 유용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무 역시 하이마스와 같이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갖춘 무기이냐입니다. 여기에 대해 군사 전문가는 천무는 하이마스의 227mm 로켓과 맞먹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GMLRS 미사일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제트 엔진 기반의 227mm 로켓을 사용하는 합리적인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GMLRS를 사용하는 하이마스 시스템 사거리와 유사하며 이러한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2019년에 하이마스 20대를 구매한 바 있죠. 이번에 추가적으로 500문의 하이마스를 구매하고자 했지만 결국 한국의 손을 잡게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는 현재 미국 군사 산업은 다른 국가들의 군사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이러한 생산 능력은 미국군의 수요에 우선적으로 집중되며 그 후 수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할당됩니다. 따라서 워싱턴에서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가 지금 당장 하이마스 500대를 받을 수 있는 일정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급업체를 찾았었고 최근 몇 건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폴란드와 대한민국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공급업체로 선발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이유 말고도 폴란드의 성견 지명에 엄지척을 세울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합군사 훈련인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필리핀 바시해협 인근에서 실탄 사격이 포함된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하이마스가 큰 망신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번 훈련에서는 미군이 중국과의 양안 전쟁에 대비하여 중국군 함으로 가정한 선박을 목표물로 삼아 육해공군의 다양한 무기를 테스트하는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자랑인 하이마스가 표적을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디펜스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목표 선박을 향해 6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에서 빗나갔다고 합니다. 디펜스원은 미군과 필리핀군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하이마스 장거리 로켓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지대지 화력투사 수단뿐만이 아니라 지대함 공격수단으로도 운용하며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려 했었던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하이마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떨어져 버리게 되었는데요.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탄약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하이마스를 구입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선택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의 핵심 시설들을 파괴했다는 보도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하이마스로 전적을 올렸다는 소식이 거의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히 하이마스로 쏠 유도로켓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하이마스 20대와 ME70 13대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군은 수만 발에 달하는 막대한 GMLRS 미사일을 소모해왔는데요. 하지만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의 GMLRS 생산량은 연간 4,600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생산량이죠.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이전보다 발사 목표물 선정을 신중히 하고 6발을 전탄 발사하는 대신 한두 발만 발사하는 식으로 미사일 재고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대공세를 대비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탄약 생산량을 증대하겠다고 선언했었기에 그날을 기다리며 미사일의 소모량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대규모 군축으로 인해 미국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방위산업의 기반이 상당히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원은커녕 자국군의 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찰 정도였던 것이죠. 현재 천무가 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은 130mm 구형 구룡 무유도 다연장 로켓탄을 비롯해 230mm의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등 세 종이 있습니다. 특히 239mm 유도 로켓은 관성항 법장치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 최대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개의 자탄이 공중에 흩뿌려져 최대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고폭탄두의 경우 관통탄두로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방어된 벙커나 건물 등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의 로켓이 탑재된다고 하니 하이마스의 6발에 비해 2배나 많은 셈입니다. 바로 이 점이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2배가량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이유인데요. 지대지 미사일
미사일의 경우도 하이마스는 사거리 300km 에이타캠스 미사일 한 발만 탑재하지만 천문은 같은 사거리에 지대지 미사일 두 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천문은 지대지 미사일 외에 최대 사거리를 200km까지 늘린 신형 장거리 유도로켓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폴란드의 사례가 기폭제가 되어 세계에 또 한 번 이름을 알리게 된 천무에 긍정적인 신호가 날아들고 있는데요. 가장 발빠른 나라는 루마니아였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위협에 가장 먼저 움직여 한국 방산의 오른팔 자리를 차지한 폴란드를 부러워하며 왼쪽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K9, K2, 천무까지 무기 도입에서 폴란드를 그대로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2023년을 장식할 두 번째 잭팟이 터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K방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